최초의 제1회 코리안 더비 제2회 코리안 더비라 제3회 코리안 더비 국내 최고의 경주 제5회 코리안 더비 7번마 하비동전 제7회 코리안 더비 제8회 코리안 더비 제9회 코리안 더비는 3번마 2006년 한국 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제9회 코리안 더비 마주와 생산자는 물론 모든 경마인의 꿈과 염원을 안고 그 열띤 경연이 시작됐다. 원래 워낙에 좀 가볍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쉽게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 그냥 쉽게 돌 것 같으니까 앞에 말들이 좀 경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필들이 저를 생각하고 기승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이 잘 뛰면은 뭐 우승하는 거고 모든 것을 그냥 하늘에 맡길 겁니다. 경주리 1800m 제9회 코리안 더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훈전 속에 예상대로 서해번쩍이 선두로 나섰고 한 발 늦어 선행을 뺏긴 지상보배도 서해번쩍이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다. 미스탱고가 3위권에 따라붙은 가운데 서해번쩍과 지상보배에 피할 수 없는 선행 경합이 이어졌다. 서해번쩍의 이인호 조교사 얼굴엔 엷은 미소가 지어졌고 지상구배 김양선 조교사는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뒷직 선수로 임대규 기수는 서해번쩍의 고삐를 바짝 쥐고 안을 벌리며 달려 지상구배 외곽 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뒤따르던 선두그룹 말들도 3코너까지 그 페이스에 물려갔다. 1번, 7번, 6번 순으로 4코너를 돌면서 드디어 지상보배가 추격을 시작했고 안쪽에 서해번쩍은 걸음이 뒤처지면서 지상보배가 드디어 선두로 나섰다. 그러나 결승선 200m 전방 더비기수 박기종 기수의 토크로가 걸음을 늘려나오면서 판세는 뒤바뀌었다. 그때 외곽에서 백록점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응원을 했었다고? 왜래? 나 기억도 안 나. 왜 응원했어? 저 나오니까 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때는 내가 젊었구나 젊었네. 이게. 아이 그 저 뭐야 서방님 수영이는 늘 1등을 하지만 얘는 1등 하는 게 강매 공만듯이 하는데다가 더비는 또 나도 뭐 기수 생활했지만 더비 우승을 못했으니까 더비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축하해 주는 거야. 너무 격하게 막. 선배야 후회 선배야 뭐 그다. 제9회 코리안 데뷔는 3번 마 백록정이 앞서면서. 야 이거 뭐야 나 백록정. 우승을 예상치 못했던 백록정의 김일성 조교사는 시상식에 나가기 위해 상기된 얼굴로 박기철 조교사에게 넥타이를 빌렸고 고옥봉 조교사도 기꺼이 양복 상의를 벗어줬다. 아유 전혀 기대 안 했지. 어 흥분되는데 이제 먹고 나니까 흥분되는데. 대상 경기도 참 오랜만이시고 더군다나 더비에서 우승하셨어요. 아 그럼 처음이지. 예. 백록정 더비 뜨기까지 참 많이 힘드셨죠. 아 이거 우여곡절 진짜 우여곡절 끝에 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행들 빠르니까 꼬치다고 생각하고 맨 뒤에서 따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작전이 들어맞은 거죠. 늘 한 마리 한 마리 이겨가니까 이제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말들이 없으니까 그냥 붕 날르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제 아 이제 내가 1등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앞에 이제 한 두세 마리 보일 때 이제 와 이기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좀 앞이 하얘졌어요. 순간 앞이 하얘진다는 느낌이 이 오기서 받았어요. 진짜 앞에 말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진짜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경우. 선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대규 기수가 앞에서 너무 이렇게 잡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또 말하고 좀 싸운 게 있어서 결과가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2등 정도는 오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4코로 딱 보니까 코 1등 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좀 끄끄럼이 약간 조금 죽는 바람에 아쉽게 좀 2차 왔습니다. 백록정과 황순도 기수는 대이변의 주인공이었지만 또한 가장 훌륭하게 경주를 펼친 최고의 말과 최고의 기수다. 2006년 코리안 더비, 경마의 묘미와 감동이 함께한 경주로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아, 젊었구나. 그거밖에 없고. 뭐 재밌는 경마를 위해서 분류, 이제는 기수들도 프리 기수랑 이제 조격 트랙 라이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말들 기수들은 프리 기수들은 이제 경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한 경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트랙 라이더도 있으니까 뭐 잊지 말아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진짜 말 훈련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되짚어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경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세마 챔피언을 가리는 최고의 경주 코리안 더비 출발합니다. 관리사분들이랑 조교사님들이 이제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그런 동기들한테 한턱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나갔어요. 들고 간 건 얼마 안 돼. 순두야, 돈 좀 아꼈어. 술 좀 사주지 말고 사람들, 응? 그때 아꼈어야지. 잘해.